제가 언젠가 뭐 이렇게 사실 목욕탕에서 때를 밀다가 그 언니하고 이제 대화 중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. 아유, 요새 참 재밌는 노래가 나왔어. 뭐가?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? 아유, 좀 슬프긴 해도. 뭔데? 그랬더니 그 노래 내용이 70세에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오면 할 일 남았다. 그러고 보내래요. 보내야 돼요. 우리가 모르는 게 뭐 있어.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어. 저승사자가 온들, 뭐 누가 온들. 70세에 만약에 데리러 온다면은 나 할 일 많아. 너들 가. 당당하게. 너 70이야, 80이야, 90이야, 100이야. 처지지 마시고. 자, 80세에 데리러 온다 그러면 나 아직 쓸만해.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하려는 거예요. 네? 저승사자 아니야 뭐래도 또 80세면 얼마나 쓸데가 많아. 70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쓸데 많습니다. 쓸데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. 어르신들이 있어야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집에 집안에서의 지켜야 할 모든 품행이라든가 이런 가훈, 가풍을 이어나가는 거거든요. 7, 80세 된 사람들 음식 배워놔야 돼요. 우리 된장 고추장부터 배워놔야 돼요. 정말.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으신 세가 80세입니다. 자, 90세 데리고 오면 알아서 갈게. 가라. 알아서 갈게. 가. 자, 100세에 데리러 오면 니들 우리 저기 지금 써있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. 결혼 날짜 좋은 날 잡죠. 네. 이사 날짜 좋은 날 잡죠. 네. 무슨 애들 시험 날짜 좋은 뭐 날짜 잡고 뭐 난리들 치죠. 네. 100세 되면 좋은 날 좋은 시에 날짜 잡아서 가야죠. 그러니까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갈 테니까 가라. 이렇게 당당하게. 당당하게. 그래서 긍정적으로.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. 벌써 죽음을 이야기해?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.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. 자, 우리가 70, 80, 90, 100 됐다. 당당하게. 가. 할 일 있어. 뭐 알아서 갈게. 좋은 시에 갈게.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하자는 거예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. 저게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는데요. 저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라는 얘기랍니다. 빌 게이츠가 아침마다 외쳤던 게 저주문이라고 해요. 아브라카타브라. 아브라카타브라. 고대 히브리어로 난 할 수 있어.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. 이 뇌는요. 사람의 뇌는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한대요. 그래서 내가 자꾸 이게 자율신경에 자꾸 집어넣는 거야. 아브라카타브라. 아브라카타브라 잘 모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리수리 마수리. 그게 그 얘기라고 합니다.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아침에 눈 딱 뜨시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지나가다 돈 뭉치나 죽자 이런 건 아니래요. 그런 거 말고 예. 난 오늘도 행복하게 살 거야. 난 오늘도 좋은 인연만 만나고 다닐 거야. 좋은 사람만 만나고 다닐 거야. 이런 긍정적인 난 오늘 웃음을 많이 웃을 거야.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